안녕하세요. 수서치미입니다. 네. 부동산 관련 내용 좀 정보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보시는 화면은 부동산 지인 화면이고요. 2월달부터 8월달까지 6개월간 가격 변화를 전국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조정 또는 하락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란색 보시던 곳이 지역이 이제 좀 하락을 한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금 상황을 보니까 세종이 가장 마이너스 6.7%로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전이 -4.6%, 대구 -4.3%, 인천이 -3.1%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심각한 곳이 대구라고 알고 있는데요. 분양 물량이 앞으로 되게 많이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비율로 따지면 세종이 가장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하락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향후 대구 같은 경우에는 향후 입주 물량 앞으로 계속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 오히려 대구가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반대로 상승한 지역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고요. 강원도가 최근에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지역이 되겠고, 지난 6개월 동안 4.2% 상승을 하였고, 그 다음에 전북과 광주가 상승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제주도도 3.1% 상승했네요. 예. 자, 그 다음에 경기, 우리가 이제 많이 관심이사는 서울과 경기도 이쪽을 좀 더 우선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권 내에 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좀 볼까요? 조금 하락하고 있는 지형이 최근에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수원의 영통구입니다. 영통가 -4.5%로 하락하고 있고요. 영통 같은 경우는 현재 입주 물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좀 하락하고 하고 있고, 또 시흥도 -2.9%, 시흥시도 고장 한참 작년에 많이 올랐다가 아마 가격 조정을 현재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인천 쪽도 최근에 많이 좀 하락하고 있죠. 마찬가지 인천 쪽도 물량이 앞으로 많고 많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올랐던 가격 대비 현재 가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구가 -3.8%, 남동구가 5%, 남동구 구도심 지역이 많이 하락하고 있네요. 특히 그리고 청라가 있는 서구 쪽도 -3%로 이쪽도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기도 내 또 다른 지역 좀 보시면 남부 쪽을 좀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화성시가 -4.4%. 화성시는 워낙 이렇게 큰 지역이죠. 이렇게 동서로 해서 큰 지역이라서. 또 도시 동탄에 있는 도심 지역하고 또 이쪽에 이제 읍면동 지역이 큰 게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4.4%인데 좀 지역별로 좀 구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화성 쪽 특히 동탄 쪽을 좀 보려고 합니다. 동탄 1도시와 이거 동탄 1도시와 2도 동탄 2가 있는데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각 동별로 조상을 보시겠습니다. 동탄이 한 이 정도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면 남동탄 쪽이 가격 하락이 좀 큽니다. 가장 많이 지금 하락한 곳이 산척동 -10%네요. 6개월 동안 -10% 정도 상당히 많이 하락했고요. 이 목동 쪽도 -9%, 장지도 -7.6%, 그리고 동탄 2에서 중간 정도 지역되는 오산동이 -6.1%, 되겠고, 그 다음에 북동탄, 동탄 핵심 지역이죠. 이쪽 그래도 그나마 -5.5%로 남동탄보다는 좀 덜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일동탄 쪽도 일동탄 쪽이 -5.4%, 일동탄에서 남쪽 지역이 반성동인 -2.5%로 반성동 그래도 좀 덜 좀 떨어졌네요. 네, 그러면은 산척동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척동이 이 정도 지역이고요. 이렇게 내부도 보시면 산척동이 이렇게 여기 골프장
동탄에 큰 골프장 있죠. 리베라 CC. 요걸 기준으로 북동탄하고 남동탄 좀 나눠 경기가 좀 나눠지게 되는데요. 남동 이렇게 내려오면 산책동이 요 정도 이렇게 지역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 동탄 더샵, 금강 펜트리움, 그리고 부영. 대표적인 게 산책동이 아마 여기 부영 단지가 모여 있는 이쪽이 주를 이루고 있죠. 부영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요. 동탄 호수가 있는, 동탄 호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 환경이 쾌적한 그런 동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들어볼게요. 그럼 이제 실제 아파트, 개별 아파트의 이제 가격 변화가 나오는데요. 좀 조정해서 보겠습니다. 아파트와 재개발, 됐고요. 단지 필 들어가면, 평형을 우선 30평대, 30평대를 해서, 동일한 가격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30평대를 했을 때, 예, 여기 뭐 파란색, 여기 있는 게 이렇게 그동안 6개월 동안 가격이 얼마나 상승과 하락했나를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보시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이 -17.5% 하락한 동탄 더샵 레이크타운이 그다음 6개월 동안 17.5% 상당히 많이 하락했네요. 그 다음에 더 레이크시티 부영 3단지가 -19.4%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레이크시티 부영 1단지 -3%, 부영 단지가 생각보다 많이 하락은 하지 않았고, 여기 더 레이크시티 부영 4단지가 -10.9% 많이 하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금호올림 레이크 아파트 -9.7% 이 정도. 그 다음에 레이크 반도 유보라 -9.5% 좀 크게 하락한 곳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락한 동탄도시의 레이크타운 가격 하락 변화표를 좀 보시죠. 3평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최고로 찍었던 게 2021년 작년 10월 달이네요. 10월 달에 11억 3천 정도 가격 시세를 최고 시세를 이뤘었는데 지금 10개월 만에 지금 8억 4천까지 거의 뭐 3억 가까이 떨어졌다고 보여지고 전세 가격도 5억 정도에서 한 4억 2천, 이것도 한 8천 정도, 거의, 한 8천 정도, 하락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좀 크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여기 이제 2021년, 10월 달, 이때 가격이 실거래가요. 파란색 세모가 실거래가요인데요. 노란색, 그러니까, 동그란 파란색은 이제 매물 가격이고요. 매물 올라온 가격이고요. 실거래만 좀 보고 좀 보겠습니다. 매물 가격 좀 없애고 전세도 매물 가격 없애고 실제 실거래 가격만 놓고 보죠. 이때가 제일 최고점이 11억 6천 이 이제 21년 8월 달에 찍었네요. 예. 그리고 현재 최근에 실거래가가 8억 7천 청소가 3천 재청이긴 하지만 8억 7천 실거래 찍었고 이때 대비 거의 한 3억 5억인가요? 11억이면? 맞나요? 아니다. 3억 정도 되겠네요. 3억. 3억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전세가는 큰 변화는 없었는데요. 여기 그래프가 좀 길다 보니까 좀 비율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기울기가 안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가격을 보시면 2019년에 한 5억 9천, 한 6억대였어요, 9월 달에. 6억대인데, 2020년에 9월 달에 보면 8억 5천이면, 이때 한 2억 5천 오른 거죠. 상당히 2억 5천은 꽤 많이 올랐는데, 올랐던 가격이고, 근데 이게 그래프가 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비율이 안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조금 좁히면, 상당히 가격이 이렇게 좁혀놓고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예, 그거는 착시, 그래프를 길게 늘리나 줄이나에 따라서 이제 착시 현상이기 때문에 가격을 같이 좀 보면서 보셔야 되고요. 부동산 지인이
다른 그 부동산 앱에 비해서 이 그래프가 좀 느슨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길게 돼 있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변화폭이 별로 크지 않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큽니다. 그래서 숫자를 꼭 같이 보셔야 되고, 2020년 뭐 8, 9월 달에 거의 8억 8천 정도 찍었고, 그 다음에 21년 한 4, 5월 달에 9억 천이면 이때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죠. 몇천 정도 올랐던 거고, 이때 조금 주춤했을 때, 저점이 한 9억 4천 되는데, 21년 4월 달에. 그 다음에 21년 한 5개월 만에 11억까지 찍었으면 한 2개월, 한 2억 정도 올랐죠. 짧은 기간에 2억도 올로 한 5개월만 올랐기 때문에 그래프가 좀 이렇게 길이가 좀 높게 형성이 된 거고요. 다시 전세는 5억, 뭐 4억, 5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4억 5천, 4억 3천인데 주 4억 5천 정도 보시면 한 5천 정도 가격은 좀 하락했다, 전세도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율 좀 보시죠. 너무 많네요. 이런 거좀 빼고, 매물 건수 좀. 이런 거좀 빼보면, 요 그래프는 이제 전세율인데, 전세율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죠. 전세 가격이 매매가 대비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 이렇게 보시면, 요때가 20년 11월 달에 전세율이 가장 높았어요. 전세율이 58%에서 된 거고, 아마 그때도 뭐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때가 가장 갭이 작았던 데다. 8억 5천과 4억 9천, 5억이면 이때 3억 5천 정도 갭이 났었던 데고, 가장 갭이 많이 벌어졌을 때는 당연히 가장 가격이 높았던 21년 10월 달이고, 이때는 전세 가격이 44%. 거의 한 갭차가 6억 정도 되죠. 5억에 11억이니까 6억. 이때 갭을 해서 집을 살려고 하면 한 6억 정도 필요한 상태이고,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다시 이제 갭이 줄었고, 지금 전세는 50%, 매매 가격의 절반 정도가 전세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는 8억 4천, 4억 한 2천, 5천 정도 보시면 이래도 한 3억, 그래도 3억 한 5천 정도 갭이 차이 난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거래 실제로 보면 최근에 매매가 거의 안 되죠. 안 되는 상황에서 8억 7천, 5월달에 8억 7천을 실거래 찍었고요. 3월달 대비 한 1억 정도 떨어진 거죠. 그 전세는 4억 5천, 4억 2천, 전세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됐고, 그래서 8억 7천이면 거의 한 2년 전 가격이죠. 2년 전 가격, 이때가 9억 정도, 8억 3천 이렇게 됐으니까 2년 정도 가격.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도시압 레이크 에드타운의 실제 그러면 그 가격, 부동산 웹에 올라와 있는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여기는 전평형이 다 32평, 33평대로 단일평, 거의 단일평형으로 이루어진 단지가 되겠고요. 전체를 놓고 보면 되고요. 자, 매매 보시고, 최근에 올라와 있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 보시면, 뭐 9억 3천, 아까 8억 7천이 거의 이제 최저점 실거래가로 찍혔었는데, 지금 매물 지금 올라와 있는 거 보면 9억 3천, 아직 뭐 11억 5천 내신 분도 있고요. 9억 5천, 12억도 유자 매물로 내주신 분도 있고, 9억 5천이 많네요. 11억, 10억 5천도 내신 분이 있고, 12억, 13억 5천이면 아직 옛날 최고가대로 계속 파시려는 분도 여전히 있는 거죠. 11억, 9억도 많이 좀 많이 내려서 매물로 내려주셨네요. 내놨네요. 이렇게 보면, 12억.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을 보면 그냥 뭐 9억 5천, 뭐 8억 7천보다 더 낮게 내놔야 사실 거래가 될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여기 매물 내놓은 상황을 보면 거의 한 9억 5천, 9억 3천, 9억대 정도에 지금은 거래가 형성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실제 뭐 부동산 사실 돌아보면서 확인 해봐야 봐야 알겠지만, 이제 매물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전세가로 보시죠. 전세가는 4억 8천 5억. 예, 아까 4억 5천이 가장 좀 낮은 가격으로, 낮은 가격이 4억 7천, 4억 5천 정도였었는데요. 사실 매물 올라와 있는 거 보면 5억에 내놓고 있고, 5억 4억 5천도 있고요. 4억 3천, 가장 낮게 내놓으신 4억 3천도 있고, 4억 5천, 4억 4천, 5억. 전세를 구하시는 입장에서, 전세를 구하는 분들 입장에 보면, 거의 한 4억 5천, 또 4억 3천, 이렇게 거의 돼야 체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잘하면 이제 좀 높게, 물건 집 상태가 더 괜찮고, 뭐, 향이나, 요런 쪽, 뭐, 이렇게, 요런 쪽 본다고 동성수가 보이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파트 가리겠죠. 어쨌든, 어느 동 선호에 따라서, 5억도 전세 가능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4억 5천, 4억 3천 정도 돼야 되겠네요. 이제 전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고 가격은 많이 하락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레이크 타운 동경투자 레이크 에듀 타운이 가장 많이 17.5% 떨어진 이유를 좀 보시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1억까지 갔다가 이제 8억 이렇게 떨어지면서 17% 이렇게 떨어진 걸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뭐 2.5% 떨어진 더 레이크 부영 5단지 같은 경우에, 여기는 왜 2.5%밖에 안 떨어졌지? 이게 보시면, 가격은 이게 더, 5단지가 더 낮죠. 더샵에 비해서 8억 4천 5억인데 여기는 7억 9천이면 거의 5천 정도 차이 나잖아요. 나는데 예를 보면 얘는 최고가가 10억이었던 거고 그때 시세가 한 9억 4천, 9억 5천 정도인 상태에서 한 지금은 8억 정도, 한 1억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2.5%로 하락한 걸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기존의 가격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것 같아요. 그래서 9억에서 1억 정도 떨어진 거고, 여기는 거의 한 3억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나오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가격이 기존에 워낙 이게 옛날에 당시의 부영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더샵이 가격을 주도하고 잘 나갔던 아파트였던 거죠. 예.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떨어진 것도 많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격만 놓고 보면, 뭐 7억, 대인 구형을 선택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죠. 또 이쪽을 보면 오히려 6억대인 것도 있고요. 이쪽은 제일 풍경 같은 게그 6억 31평이지만 6억. 여기는 호반베르든 33단지 같은 경우에 또 31평이지만 5억 6천까지 가격이 나와 있죠. 이렇게 보면 절대적으로 가격만 보면 자금이 좀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이쪽을 가격을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입지적인 상황, 위치나, 위치를 볼 때는 이게 더 남쪽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나 이런 것도 보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동탄 호수를 끼고 있고, 또 공원도 너무나 크게 잘 되어 있죠. 예, 이런 환경을 보면 나는 이쪽을 선택해야겠다. 볼 때는 그나마 좀 가격이 많이 하락한, 곳을 좀 선택하는 것도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지만 이 부동산 상황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계속 이 상황이진 않겠죠. 또 미래를 보면. 그래서 향후에 또 부동산 또 상승이 이루어지고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많이 떨어진 이곳을 선택했을 때 향후에 다시 원래 가격 회복한다면 또 3억을 또 상승 효과를 볼수 있는 거니까 이쪽도. 지금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나쁘게
볼 것만 아니라 좋은 저점에서 떨어진 가격에서 내가 실거주를 한다고 보면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두샵이나 이쪽 부영 이쪽 지역을 보면 뭐 남동탄이지만 뭐 교통 이런 걸 빼고는 정말 신도시로서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죠. 이 동탄 호수가 있고요. 항공 이런 걸 보면 항공 지도를 보면 동탄 호수 너무 좋지 않습니까? 특히나 뭐 여기가 이런 전원주택 비슷한 단지 타워하우스도 있고요. 그거 너무 좋고. 여기 또 호수 밑에 이제 또 당연히 큰 공원들이 다막 이렇게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드샵 레이크 같은 경우에 보면 초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죠. 초등학교 바로 붙어 있어서 너무 좋고요. 고등학교도 있고. 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요거 지나가면 여기도 큰 나름 공원도 있고. 그걸 지나면 이제 단독주택이나 빌라 연립 빌라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이쪽은 그러다 보면 1층 이제 상가주택이 많기 때문에 또 음식점들 이게 꽤 있어서 뭐 나름 식사도 할수 있는 곳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 또 우리가 중요한 걸또 학원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나 이렇게 볼때그 샵에서 이렇게 바로 맞은편에 보면 이제 여기 건물이 있어요. 여기 학원이 17개나 있습니다. 학원이 쭉 17개, 학원 총 17개가 있고, 강사가 107명이나 있는, 나름 규모가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원들이 쫙 있습니다. 보습학원, 뭐 예체능 학원, 입시 검정 학원, 쭉 이렇게 학원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도 살짝 학원 두개 정도 이렇게 있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실제 좀더 내려가면 여기 더 레이크 부영 4단지 앞에가 여기가 학원이 엄청 많습니다. 28개, 14개 이렇게 엄청 많죠. 여기가 지적도로 보면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붉은색이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은 아무래도 많은 이제 상가들이 들어오고 상가에 이제 곧 상가 빌딩의 고층이 주로 이제 상가 저기 학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상가가 많기 때문에 학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샵 레이크타운 하신 분 같은 경우에 여기 학원도 각각 이용하겠지만 조금 더 가면 또 학원들이 센터에서 학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히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거죠. 다시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뷰를 좀 보실까요? 여기 레이크 더샵 에드타운 여기 정문이죠. 신축 아파트라 깔끔하고 좋습니다. 있고 그러면 요게 이렇게 더샵이고 요게 이제 좀 상가가 모이는 빌딩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상가들이 나름 빌딩에 상가 형성돼 있고 위층에 이제 여러 가지 학원들이 들어와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이게 호수를 다리를 건너가면 여기가 상업지역이네요. 여기 쫙 상가들이 건물들이 쫙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 규모가 크죠. 여기 이제 더 많은 상가들 학원들이 쫙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충분히 학원을 다니면서 할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지금 건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동탄 더샵 센텀 폴리스라고 11블록 12블록 여기가 지금 상가 주상복합이 아주 크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달 입주네요. 여기는 대방 엘리움 같은 경우에는 24년 9월에는 아직 한참 짓고 있는 중이고요. 많이 쉬었겠, 거의 쉬었겠죠. 여기에 주상복합에서 또 여기에 상업지역들을 쫙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또 상업시설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호수공원, 멀어서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호수공원 너무 좋죠. 있고 굳이 호수공원 아니라도 여기 쭉 공원이 그 하천 따라서 공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게 항공을 좀 보실까요? 항공 보면 엄청나게 크죠. 이 하천 따라서 워낙에 뭐 산책하기 좋도록 또 운동시설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살기 좋죠. 신도시는 워낙 이런 게잘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런 뭐 그래도
이런 곳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동네가 살기가 아주 좋은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탄에 뭐 좀 살 수 있고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전철이나 뭐 기차로 통해서 뭐 서울로 꼭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뭐 자가를 이용해서 뭐 여기 동탄에 여기에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와 있는 이쪽에 내가 뭐 출퇴근을 직장을 두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면 이쪽도 실거주로 선택하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질 이 상황에서 내가 실거주 집을 찾는 곳으로 선택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까 매물 봤습니다만 9억 3천 뭐 9억대 최저점을 하게 되면 잘 맞으면 또 8억 7천 8억 후반대로 물론 살 수 있다고 하면 또 생애실조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대출 규제가 좀 풀리면서 풀리면서 생애실조 같은 경우에 대출이 80%까지 대출이 받을 수도 있죠. 실제 받을 수 있는지는 뭐 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다릅니다만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는 80% 하셨겠고 기존에는 뭐 이렇게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 50% 조정재생기한 같은 경우에는 뭐 40%에서 이때는 그때 뭐 4억 원까지만 대출을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80% LTV 80%에 최대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뭐 6억까지 받을 수도 있다. 물론 6억까지 다 받으면 풀 대출 받으면 대출 주담대 대출 이율이 한 5%까지 많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면 한 달에 막 200만 원까지 이제 이자를 내게 되면 상당히 힘듭니다.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자금을 가지고 한 4억대나 5억대 정도로 해서 한 100만 원대로 대출 이자를 하고 나머지는 내가 가진 또 추가로 신용대출이나 이런 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8억대나 9억대 이런 데로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좀 가격이 그동안 6개월 동안 좀 하락했던 동탄, 이동탄, 남동탄 쪽으로 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런 쪽도 가격을 지금 현재 하락한다고 해서 더 떨어질까? 당연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향후에 이제 이 물량이 이 시장 상황이 금리에 대한 이 시장 상황이 조금 더 이제 정리가 되고 좀 이제 상황이 지나면 다시 상승 또는 점진적인 상승 형태로 가게 되면 지금 떨어진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되면 향후에 좀 상승할 가능성을 두고 볼 수도 있고 가격 상승 여부를 떠나서라도 내가 최고점에 살지는 않고 그래도 나름 그래도 조정된 가격에서 나름 뭐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워낙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곳, 네. 그렇게 보시면 나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해서 동탄 좀 살펴봤고요. 예,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을 보면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